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지난 21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지방의회 30년의 성과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남시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정책 토론회에는 윤창근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계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토론자 및 내빈 소개, 윤창근 의장의 인사 말씀,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토론회 앞선 주제 발표는 김수는 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탄력적인 지방의회 조직 개선,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등 지방의회 관련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외에도 김병도 박사, 선창선, 안광림 의원, 심재상 위원장, 유일한 기자도 패널로 참석해 주민주권 확립과 전문성 제고 등 지방의회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좋은 정책과 의정 활동을 위해 힘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아입니다.